이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대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모네리움, 그리고 각종 아이오타 같은 암호증표가 야기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암호증표는 일단 현재 도박이라고 하거나 그러한 대박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왜 이것을 도박이라고 하는지는 링크되어 있는 여러한 글들에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5세대 암호화폐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겁니다. 기존의 암호화폐와 5세대 암호화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세대 암호화폐는 각국 정부가 각 자국의 국적 통화와 그리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해당 국민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 그러면 한국 정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성되는 암호화폐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무상으로 물론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자국이 발행한 원화죠. KRW 원화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각 국의 국민들이 그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물건을 사거나 판매하거나 거래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나? 비트코인의 안전성인가?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3세대인 해시 그래프죠. 해시 그래프와 같은 해시 그래프는 기존의 블록체인과 달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수수료 체계예요. 무수수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 국가가 각 자국이 국적 통화와 교환하는 거니까 해당 국가의 통화와 한국 같으면 원화, 일본 같으면 엔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하락하지도 않고 또한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원화에 그러니까 각국 통화에 연동됨으로 가치 혹은 가격이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죠. 물론 이제 국제시장에서의 각국의 통화 가치가 변동하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의 통화 가치 변동만큼은 변동하지만은 해당 국가 내에서는 항상 그 국가의 국적 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점은 이런 스마트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안전성, 그렇죠? 거래 기록의 안전성과 스마트 컨트랙트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능적 화폐라고 해야 되겠죠. 화폐가 지능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해시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상당한 건데 이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 이용을 하면은 카드 거래 수수료를 제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암호증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수함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런 분명한 실적 탁월함을 살리면서도 또한 지금 현재 암호증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행성, 사기성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종류의 암호화폐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입이고 그리고 열매 형태의 암호화폐도 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4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AI, 로보틱스, 친환경, 바이오 요것은 크게 봐서 이렇습니다. 이 기업들의 어떤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연동된 그러한 암호화폐입니다. 위에 있는 암호화폐와 같은데 여기 있는 암호화폐는 국적 통화에 그 가치가 연동되고 열매는 국적 통화가 아니라 각국의 4차 산업 기업들의 주식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요 잎과 나무 사이를 적절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잎과 나무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잎과 열매를 50대 50으로 하겠다. 혹은 아예 나는 뭐 투자 투기 이런 데 관심 없어. 현금이 최고야. 그러면 잎100% 가지고, 나는 뭐 잎은 10%만 하고 열매는 90%를 두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개인과 기업이죠. 각 경제 주체에는 자산을 잎과 열매에 적절히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분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나무와 잎과 열매는 뭐가 관리로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무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 나무가 글로벌 무인은행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인은행 혹은 뭐 전자지갑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왈렛과 유사한 겁니다. 유사하긴 한데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 이제 나무 글로벌 무인은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히 드립니다. 이제 이 나무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종래의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과는 달리 임직원이나 어떤 고정 유동 자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게 되는지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 자체가 국경과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은행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 우리은행을 일본에 가서 그대로 뭐 대출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게 가능합니다. 나무에서는 대출이라든가 뭐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서비스, 외화, 환전, 송금 등등의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 종이 통장을 대신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도 진화할 수 있겠는데, 지금 1차 이번에 출시되는 형태는 스마트폰을 그레이 매개체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끼리 돈을 주고받는 스마트폰끼리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령 그런 편의점에서 물건 산다면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은 편의점의 스마트폰에 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결제되는 방식이 암호화폐라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어떤 토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일본이나 미국 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서나 아프리카에 뭐 우간다에 가서 소말리아에 가서도 쓸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죠. 나무 이거는 사실상 은행 시스템입니다. 은행 시스템인데 암호화폐에 기반한 기초한 은행 시스템. 종래의 은행 시스템은 각국의 국적 통화에 기초하고 있죠. 그죠? 기존 은행은 각국의 국적 통화에 기초하고 따라서 국경의 범위를 주요한 영업 범위로 하죠. 근데 이 나무는 암호화폐의 글로벌이죠. 글로벌 암호화폐에 기초함으로 국경의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는 은행이죠. 그럼 샤 256 암호 기술을 이용하는 측면은 종래의 암호화폐와 종래의 암호증표죠. 증표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암호화폐고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암호증표입니다. 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등은 암호증표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암호화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호정표는 화폐가 아니죠.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보증할 중앙정부가 있어야지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만이 화폐가 되죠. 원화를 제외한 어떤 것도 화폐가 아닙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주식이나 채권도 화폐성 기능을 가지지만 화폐는 아니죠. 통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화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의 국적통화와 같거나 혹은 각국의 국적통화에 어떤 일련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하는 형식이니까 이건 화폐에 관한 것이고, 또 암호기술을 이용하니까 암호화폐에 관한 것이죠. 그냥 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통화는 국적 통화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결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시 그래프가 훨씬 더 우수한 방식인데, 해시 그래프는 3세대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3세대 기술인데, 3세대 기술 이 자체가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이건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허 기술이 아닌 오픈소스인 오픈해시 기술을 이용합니다. 오픈해시 기술 자체는 이것은 4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5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종래의 암호정표와는 아예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4세대의 오픈소스인 오픈해시에다가 국적통화의 기능을 더하고 종래의 암호증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5세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4세대까지는 암호증표이고 5세대가 암호화폐이죠.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이제 국가는 악이 아니라고 전제를 합니다. 원래 암호정표 자체는 중앙의 정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크고, 거기에는 IMF 사태와 같은 1998년도의 금융대란, 월스트리트 등의 어떤 미국발 금융대란, 이런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적통화, 그리고 중앙정부 혹은 어떤 세계의 통화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의 달러 패권, 이런 문제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암호화폐인데,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암호정표는 그렇게 국가를 악이라고 전제를 하고 중앙의 통제를 악이라고 전제를 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저희 이 시스템은 국가가 악이 아니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할 수는 있지만 국가 그 자체는 악이 될 수 없다. 민주적 정부는 무정부보다 많이 낫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세대 암호화폐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기타 또 공간외 프레임워크라든가 국제원자시, 국제원자시는 협정 세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자시계예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하고,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을 하는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국 같으면 한국이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화폐가 화폐의 거래 기록이 상호 연동이 됩니다. 연동시키는 기술이 이제 해시라고 하는 거죠. 해시를 통해서 연동이 되니까 결국은 한국에 있는 기업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있다. 그 100만 개의 기업체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공유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해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해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느 하나를 위조하면은 하나를 위조 변조하면은 전체가 달라지는 짐으로 전체를 변조할 수 없으면 어느 하나도 변조할 수 없다는 것이 해시입니다. 그게 해시 시스템이고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의 어떤 하나의 어떤 가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내게 되면 세계 전체의 전역의 모든 비트코인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느 하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기업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해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가 거래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식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분식이 불가능하고 둘째 사기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금융범죄가 불가능합니다. 금융범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기록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기업의 어떤 자금을 횡령한다거나 혹은 가짜 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서류 위변조나 가짜 상품 판매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가짜 상품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라고 하는 암호증표 특히 이더리움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쓸 겁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기관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된다고 하면 국가 전체가 굳이 뭐 국세청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세청, IRS라고 얘기하죠. 인터널 레비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등의 각종 정부기관을 자동화할 수 있고 혹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암호증표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현되는 것, 별도의 추가적 노력 없이 자동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효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증표 기술 그 자체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도박판, 카지노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무와 열매와 잎을 코딩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주요한 코딩 도구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나무죠, 그죠? 이 은행은 사운드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사운드는 시큐리티 S, 어싱크로너스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블록체인 이상의 그런 보안성. 그리고 O는 오픈 소스. 지금의 암호증표들은 면목상으로는 다 오픈소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숨기고 있어요, 코드를. 비트코인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코드 그 자체가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자칭 암호증표라고 하는 것들은 오픈소스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ndiscriminated는 모든 UN 회원국에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국적 통화와 동등한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미국의 달러화와 같은 지위를 각국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국가들 간의 화폐 가치 간의 변동,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각국 통화의 가치 변동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코딩 메커니즘, 우리 코딩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처리해 나가는 거죠. 다음에 N은 National Sovereignty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자국의 금융 관련 법규를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의 부가세가 10%가 부과된다. 그럼 거래세 부가세 10%가 부과된다는 것이 한국에 거래되는 입, 한국의 입이죠, 그죠? 암호화폐 입에 그 내용이 그대로 코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또 소비세가 다르고 미국은 미국대로도 다 다르잖아요. 각국의 어떤 법규가 그대로 코드로서 부과될 수 있는 형태에 됩니다. 그게 내셔널 소버레인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거래에 세금도 붙지 않고 어떤 기록도 남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다음에 D가 디마크래시입니다. 운영 규칙이 요 시스템, 나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암호증표죠. 암호증표는 이걸 디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디마크래시를 지향합니다. 디센트럴리제이션이 아니라 디마크래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무 열매 잎이 종래의 암호증표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권국가의 통화정책 테두리 내에 있고, 각국 정부가 원본금을 보증하며, 그리고 예금 거래 기능, 요거는 잎이죠. 잎이고, 투자와 가치 저장 기능, 요거는 열매죠. 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암호화폐를 공유합니다. 그거를 공유함. 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코딩을 해 나가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지금상으로는 2월 말, 다음 달 말까지 프로토타입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을 가다듬는 것을 2018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에 이것이 구현되어서 각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